밤에 당구 좀 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좀 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좀 프로. 야매 당구 좀 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5&하프 시스템을 할 겁니다. 5&하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고 3뱅크샷에 완벽하게 적용을 하려면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영상을 정갈하게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해도 1시간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을 확률이 높고,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해서 여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5&하프 시스템을 좀 나누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합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시타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5&하프 시스템에서 수구 출발 수, 원 쿠션 수, 쓰리 쿠션 수 소개시켜 드리고 수구 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 적용하는 것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하프 시스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2편, 3편 기타 등등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시스템을 완벽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겠죠. 완벽하게 나한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캡처해 두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구 출발수부터 갑니다. 수구 출발은 코너가 50이다. 코너가 5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자, 수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때는 내가 지금 출발하는 부분이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치면 수구가 50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친다 그러면 수구 출발이 여기가 5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수구 출발이 여기가 5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원하는 곳을 50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가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구 출발 50이 어딘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수구를 이쪽으로만 진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50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구수 50, 40, 30, 20,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15, 20, 25, 30, 35, 40, 45,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 날이 아닌 이 포인트, 점 있죠? 이 포인트로 숫자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부터 60, 70, 80, 90, 100 끝났습니다. 수구 출발수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출발을 한다. 50, 45, 40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고요. 여기가 50이니까 60, 70, 80, 90, 100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수구를 이쪽에서 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칠 때는 여기가 50이 되는 거예요. 수구 출발수 끝. 그 다음 원쿠션 수는 지금 이쪽으로 진행할 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쿠션은 여기 어딘가를 맞겠죠. 원쿠션은. 그래서 원쿠션 수가 이쪽에 부여가 됩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끝 났습니다. 그리고 쓰리 쿠션 도착 숫자 10, 20, 30, 40, 50 중요합니다.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제가 캡처하기 좋게 딱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렇게 딱 엎드려 놓겠습니다. 자, 지금 캡처해 놓으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찰칵. 자, 캡처해 놨죠? 그리고 이제 수구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수구수를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구가 45에 있네. 그쵸? 그러면 수구수는 45구나. 그리고 3쿠션은 30이네. 5 앤 하프 시스템 공식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구 출발 수 빼기 1쿠션 수는 3쿠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게 수구수랑 3쿠션 수잖아요. 3쿠션이 30, 수구수가 45구나. 그러면 45에서 3쿠션 수, 30을 빼면 1쿠션 수가 15구나 해서 이렇게 15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자, 계산 순서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적용. 자, 만약에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3쿠션 수를 30으로 읽습니다. 3쿠션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수구수가 몇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혹은 원쿠션이 몇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구수와 원쿠션의 짝! 수구수와 원쿠션을 잇는 선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30을 만드는 A, B를 구하는 겁니다. A에서 B를 빼면 30이 나오게끔 60에서 30을 빼면 30이 나오죠. 수구가 지금 이 큐 위에 있었다면 그대로 공을 보내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50에서 20을 빼도 30이 나오죠? 이런 선들, 지금 벌써 선을 두 개 찾았죠? 이런 선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45에서 15를 빼도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45에서 15를 잇는 라인과 50에서 20을 잇는 라인을 참고하면 수구가 걸려있는 라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7에서 17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구수는 47이 되는 거고 원쿠션 수는 17이 되는 겁니다. 수구수를 먼저 찾거나 원쿠션 수를 먼저 찾으면 이 답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구수와 원쿠션을 짝으로 찾다 보면은 이렇게 47과 17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7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제는 3쿠션 적용 부분이 되겠네요. 회전은 시계로 따지면 2시 반 방향 3팁 정도가 되겠습니다. 2시 반 방향 3팁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팔로우를 탁 끊어서 치기보다는 회전력이 1, 2, 3쿠션에서 살아있게끔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힘 배합 역시 1, 2, 3 받고 가까스로 이 두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을 지나서 코너를 돌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쳐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을 노리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수구를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수구수가 몇이죠?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3쿠션 수를 찾는 거예요. 3쿠션을 20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답이 20이 나오는 수구수 빼기 1쿠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만만한 50에서 30을 빼면 20이죠. 이런 선을 찾았고 60에서 40을 빼도 20이죠. 이런 수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라인을 참고해서 수구수가 걸려있는 라인을 찾으려면 약 58에서 38. 58 빼기 38은 20이 되죠. 이렇게 수구수가 걸려있는 라인을 찾을 수가 있고 자동적으로 수구수는 58이 되는 것이고 원쿠션 수는 38이 되는 겁니다. 수구수 찾기 쉽죠? 그리고 한번 시타를 해보면 2시 반 방향 3팁 주시고 팔로우 길게 그리고 힘 배합은 반대쪽 코너를 돌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득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정확하죠? 이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이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답이 30 혹은 20 이렇게 쉬웠죠? 이번에는 35에 떨어져야지 득점이 되게끔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구를 놔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 3쿠션을 읽습니다. 35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5가 나오는 수구 빼기 원 쿠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죠? 50에서 15를 빼면 35죠. 라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45에서 10을 빼면 이것도 35죠. 이 두 라인을 참고해서 수구수와 원 쿠션을 동시에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 46에서 11 정도가 되겠네요. 46에서 11. 수구수 찾는 방법 쉽죠? 이 상태에서 11을 노리고 치는데 회전은 2시 반 방향 3팁이 일반적이고요. 힘은 코너를 돌 정도로 좀 세게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득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힘이냐? 팔로우도 지금 어느 정도 뱉어야 되는지 보여드렸죠? 쳤을 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코너를 돌아서 나갈 정도로 요 정도 힘으로 쳐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내용을 100%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하면 여러분들이 체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편은 뭘 할 거냐면요. 이 20 이하, 예를 들어서 15에 떨어져야 된다. 20 이하의 공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에서 35를 치면 15죠. 50에서 35, 이 라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치면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자, 쳐볼게요. 자, 지금 말한 대로 쳤는데 적용이 안 됐죠. 50에서 35 빼면 15가 맞는데 쫑프로가 말한 대로 2팁 반에 팔로우 길게 해서 쳤는데 왜 안 맞았지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매 당구 종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종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종프로 야매 당구 종프로